도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툰. 제가 17살 때 겪은 일이에요. 갓 입학해서 서로 어색하고 그런 때 눈에 띄게 핑크로 도배한 애가 있었는데, 홈케이스는 기본이고 웬만한 물건이 핑크.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지 이 사람 저 사람 친해지려고 다니던 애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딱히 악감정은 없고 그냥 아, 나대기 좋아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딱히 친해지려 다가와도 신경 안 쓰던 애였어요. 제가 평소에도 지갑을 꼭 가지고 다녔어요. 집에 갈때 버스랑 지하철 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중1 때 큰맘 먹고 산 소중한 16만원짜리 빈폴 지갑이어서 MCM처럼 진짜 미친 듯이 비싼 건 아니지만 중1인 저로서는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산 지갑. 제 지갑 안에는 체크카드랑 5천원 정도가 있었어요. 평소에도 체크카드로 거의 결제해서 현금은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았죠. 암튼 제가 체육 시간에 운동장으로 내려갔다 명찰을 가지러 다시 올라가다가 그 분홍애가 제자리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의심을 살짝 했었지만 괜한 애를 도둑으로 몰아갈 순 없어서 그냥 제 명찰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체육 시간이 끝나고 다시 올라와 보니까 여자애들 지갑이랑 화장품들이 거의 다 털렸어요.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내 비비, 팩트, 미스트 파우더, 고체 향수, 이게 다 얼마짜린데? 다행히 핸드폰은 아침에 걷어가서 무사했고요. 애들은 빡치지만 도둑을 잡을 방도가 없었어요. 소지품 검사를 당연히 했지만 분홍의 가방에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목격한 곳도 있었으니 티내지 않게 주시하면서 아, 제가 다 세배놓고서는 저 순진한 눈망울로 구라를 까는구나.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와 단서가 없었죠. 드라마에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죠. 우리 반 여자애들은 거의 다 체크카드 하나씩은 있었어요. 그리고 체크카드 쓰면 핸드폰으로 문자 오잖아요. 그걸 이용했어요. 분홍애는 용감한 건지 아닌 멍청한 건지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날 체크카드를 펑펑 써대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폭풍 문자가 왔어요. 노래방, 편의점, 이니스프리, 에뛰드, 토니모리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돈 아니라고 펑펑. 그리고 은행 가서 정확히 확인해본 결과 186,200원이 나왔어요. 다른 여자애들한테도 문자가 왔다고 하는데 어떤 애한테는 심지어 빕스 63,000원 문자가 왔다고 하네요. 아마도 멍청한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반 여자애들은 이미 분홍애라는 것을 알지만 엿먹이려고 평소에 하던 대로 행동했죠. 그리고 작전을 개시. 학교 주변이 되게 놀기 좋게 되어 있었어요. 번화가 주변이어서 놀 데도 많고 학교가 끝나고 우리 반 여자애들 7명이 분홍애의 뒤를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가관이더라고요. 옆 반에 있던 그 분홍애 절친 3명이랑 분홍애가 가는데 돈을 그냥 물쓰듯이 쓰더라고요. 현금도 훔친 애들 지갑에 있었는지 펑펑 쓰고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아참, 부모님한테는 이미 말해놨어요. 엄마가 분실 신고하자고 했는데 그냥 분홍애 엿먹이고 싶다고 하고 조금 있다가 분실 신고하겠다고 말했어요. 분홍애가 친구들이랑 영화를 봤다가 카페를 갔어요. 그 카페에서 뒤집어 엎고 나오겠다고 다짐을 했죠.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카라멜 마끼아또를 먹고 있는 분홍애를 습격했죠. 진짜 그때의 분홍애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 들어가서 분홍애 테이블로 한 명씩 갔어요. 그래서 한 명씩 안녕? 내피 같은 돈으로 팝콘 잘 처먹었니? 한 명이 그만하고 나오면 다른 애가 들어가서 안녕? 네가 지금 마시고 있는 카라멜 마끼아또를 네 면상에다 쏟아버리고 싶지만 그건 나중에 하이라이트로 쓸 거니까 기대하고 있으렴. 어라? 내가 사야 할 화장품을 네가 너의 더러운 면상에 쓰고 있구나. 등등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웃기네요. 이렇게 말하는 동안 분홍의 얼굴은 점점 시퍼렇게 변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분홍의 친구들 표정 보니까 영문을 모르는 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들어가서 하이라이트로 걔가 마시고 있던 음료수를 진짜 영화처럼 걔 머리에 쏟아부었어요. 그 뒤로 학교에도 소문이나 걔가 쓴 돈이 아마 35만원에서 6만원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걔가 그 짧은 시간 내에 그토록 많은 돈을 썼다는 게 신기할 정도네요. 펑펑 쓰고 다닌 것 같아요. 지돈 아니라고. 그 돈은 당연히 다 받아냈어요. 통장 가지고 와서 정확히 분배하고. 화장품도 걔가 똑같은 걸로 새거 다시 사서 우리들한테 줬어요. 그 뒤로 선생님들 귀에 그 소문이 들어가서 학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서 전학 가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걔가 도벽이 있었어요. 끝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누가 자기 돈 훔쳐갔을 때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 말고 복수하길. 그럼 통쾌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어요. 호돌이의 사이다툰. 오랜만에 친구와 아는 후배와 만나 삼계탕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소주 각두 병씩 마시고 나오고 2차 가려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가는 고깃집 유리문이 깨져 있고 주인분이랑 약 40대 중후반으로 보였는데 진상과 그 친구들 4명이 막 이야기하는데 단골집을 지나치며 친구랑 헐, 야, 술 먹고 가게 부수는 사람 아직도 있나 봐 라고 말하며 가는데 진상이 그 말을 듣고 우리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저란 놈은 평화주의자입니다. 신경 쓰지 말고 가려는 찰나 배치기를 시전하더군요. 그 순간 친구가 끼어들었어요. 이놈이 몸무게 킬로수가 세 자리예요. 방어적 배치기 스킬을 썼어요. 진상 아저씨가 배치기에서 빌리자 이젠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새끼들이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라며 패드립 날리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제 친구 어릴 적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 패드립 나오면 눈깔 돌아가는 걸 알아서 그 순간 바로 뜯어말렸어요. 아 나봐 하마 니가 진상 상대해봤자 원래라면 진작 폭발하고 남을 녀석이 한숨 쉬며 잘 참더라고요. 살짝 친구가 흥분한 걸 본 진상이 다시 들이대더니 멱살을 잡았어요. 이놈이 표정이 왜 그따위야? 그리곤 잡은 멱살을 흔들며 밀치기를 했어요. 손톱에라도 긁혔는지 친구 목에서 피나고 확 밀어버리자 친구가 중심을 잃으면서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그 순간 아 ATM 각이다 생각 들어서 바로 신고했죠. 진상 아저씨가 신고한 걸 알더니 도망가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으려고 하다가 저도 밀침당했지만 잘 막았어요. 근데 순식간에 뿌리치더니 일행들 도움으로 택시를 탔어요. 와 그때 뚜껑 열릴 뻔했어요. 택시를 막아서고 정중히 다가서서 사연 설명 후에 저 아저씨 데려가시면 도주 도운 걸로 같이 신고할 거예요. 근데 기사님이 진상 데리고 갔어요. 가자마자 경찰 오고 그 사람 인적사항은 계산한 카드로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진술서 쓰고 집으로 갔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해자 잡았다고. 합의 원한다고 하여 연락처 공유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우선 연락처 알려달라 해서 알려줬어요. 진상님은 역시 진상이더라고요. 밤 11시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네요. 옷이랑 바지랑 다 사준다고 하고 합의금으로는 약 30만원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밤 11시에. 저랑 친구는 동업해요. 오후 6시에 끝나니 내일 봅시다 라고 하니 무조건 아 내가 밤늦게밖에 시간이 안되는데? 그래서 친구가 그럼 합의금 나발이고 벌금이나 처맞으시죠. 그러더니 며칠 후 늦은 시간에 술 처마시고 하소연 전화가 왔다더군요. 합의 좀 해달라면서요. 그래서 친구는 이 시간에 술 마시고 전화하는 거 실례입니다. 그리고 합의 절대 없으니 그만 거세요 하고 끊었어요. 원래부터 합의 안 하려 했다 하더군요. 그 후 저번 달 정말 간만에 그 고깃집 방문했는데 사모님이 알아보셨어요. 잘 지내시냐 여쭤보니 그때 그 진상 처리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진상은 합의 못 봐서 벌금 300만원. 사모님도 속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제 속도 시원하더라고요. 호돌이의 사이다툰. 25살 PC방 알바하며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설날에도 마찬가지로 알바하는 중이었는데 할 거 없을 때 유튜브 좀 보고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보는 여튼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PC방에서는 손님 정액비나 넣어주고 재떨이나 갈면서 카운터 컴퓨터 하면서 놀고 뭐 그런 반복된 패턴을 이어갔는데 갑자기 꼬맹이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전력질주해서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잠시 멍하고 있다가 아차 하고 뛰어갔어요. 학자금 대출 갚고 이것저것 내려다보니 봐줄 사정이 안 돼서. 그런데 제가 장갑차 조종수 출신으로 달리는 거 잘해서 그렇게 그 어린 꼬맹이와 나와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으면 좋겠지만 50m 정도 뛰고 잡았어요. 잡아서 끌고 와서 그 꼬맹이를 PC방 카운터에 세워놓고 이 녀석 자리를 봤더니 꼴랑 3,000원 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3,000원을 물어주면 저녁 끼니를 못 때울 상황이 저에서 정말 젠틀하게 담배 한 대 피면서 왜 그냥 나갔어?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몇 살이냐? 12살 초 어린애랑 더 이상 대화해봤자 싶어서 엄마 번호 있지? 전화 걸어놔. 아 부르기 좀 그런데. 아니 근데 잘못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네. 점점 괘씸해져서 안 부르면 안 보내줄 거야. 아 그냥 보내주시면 안 돼요? 살짝 울컥해진 저는 쪼잔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무시하고 할 일 하며 그애 도망가나 안 가나 보고 있었어요. 솔직히 아무리 제 사정이 어려워도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빌기만 했어도 저녁 정도 뭐 넘기자 하며 착한 형이 되어 그냥 보내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안 보냈어요. 그렇게 그 초딩과 한 시간 넘게 같이 있었는데 애가 울기 시작했어요. 겁나 매정하지만 너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안 부르면 안 보내줄 거야. 그로부터 30분쯤 더 지났나? 엄마가 직접 찾아오셨어요. 친척집 놀러 왔다가 안 오니까 자주 가는 데 위주로 찾으러 온 느낌이었어요. 들어서자마자 너 왜 여기 이러고 있어? 묻는 말에 훌쩍이고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이 안 보내줘서요 라고 바로 일러바치더군요. 아니 왜 애를 안 보내는 거야? 애가 돈을 안 가져와서 안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부르라고 해도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얼만데? 3,000원이요 뭐? 고작 그 돈 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냥 보내도 될 걸 애는 왜 울리는 건데? 돈을 받아야지 보내주죠. 그리고 부모님 호출하라고 했는데 안 부르고 버틴 건 예고요. 그러다가 울었죠 지 혼자. 저는 때리지 않았어요. 의심되시면 CCTV 보시면 돼요. 하아 어른한테 꼬박꼬박 말 대꾸하는 거 어디서 배워먹었어?
아니 아주머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 수긍을 하죠. 저도 돈 벌려고 하는 짓인데 제돈 까먹으면서 왜 보내줍니까? 이 새끼가 진짜 어른한테 말하는 거 봐라. 니네 부모가 그래 가르치지? 여기서 빡쳤어요. 제 부모님은요, 제가 뭐 훔치다 걸렸으면 제가 끌려나가서 겁나 맞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아주머니 상황이라면 얼굴 빨개져서 고개도 못 들걸요? 물론 저는 겁나 참았고요. 이 새끼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내가 만만해 보이니? 이제 슬슬 이성의 끈이 놓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요, 정상으로 안 보이니 더 무서운데요? 뭐? 이런 씨. 계속 큰 소리가 나서인지 같이 왔던 아버지 되는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차분히 뭔 일인지 물어보는데 전 정말 꼬일 대로 꼬였구나. 엄마란 사람도 저런데 아빠는 어떠겠어 생각하며 그래도 설명할 건 차분하게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아니 왜 저한테 조용하고 넌 돈 없으면 죄송하다고 하고 먼저 말해 무슨 보르장머리야?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 제 아이가 쓴 돈이 얼마인지 3,000원이요. 만원을 손에 살포시 쥐어주면서 미안하게 내었습니다. 정말 너무 생각과 다르게 아빠가 대신 사과를 하고는 아들 멱살 잡고 궁시렁거리는 아줌마한테 조용히 하고 따라와 이러고 나가셨어요. 상황 종료되고 담배 피러 나갔는데 밑에서 쫙 소리가 났어요. 누가 맞은진 모르겠지만 아마 애가 맞은 것 같네요. 호돌이의 사이다툰. 고1 때 정말 누가 봐도 미친 또라이 선생이 있었어요. 선생님 이란 호칭이 아까우니 떼고 말할게요. 부모님에게 그다지 얘기는 안 했었는데 선생이 그냥 개또라이였어요. 애들 발로 차고 야구 빠따로 바닥에 붙인 상태로 때리고 무슨 수업 시간에 선생이 농담해서 다 맞췄는데 친구 한놈 웃음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엎드려 뻗쳐시키고 출석부 뒤통수에 던지고 발로 차고. 선생 된 지 2년 차인가 된 젊은 놈인데 진짜 생긴 것도 찐따에 탈모에 치질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놈이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또라이였어요. 언젠가 한번 이 선생한테 찍혔었는데 이유가 뭔지 아직도 이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옆자리 짝꿍 친구랑 놀다가 책상 서랍에 폰을 그냥 냅뒀는데 수업 시작할 때 제 친구가 폰이 있어서 걸리적거리니까 조금 엉거주춤하게 책을 뺐나봐요. 그걸 보고는 야 너 뭐 숨겼냐 이 새끼야 하면서 매의 눈으로 그걸 캐치해서 제 핸드폰이 책상에 있다는 걸 지적했어요. 근데 정말 저 아무것도 안 했고 심지어 폰도 꺼져 있었는데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더니 저를 보더니 너는 매사가 거짓말이야. 항상 네 부모 먹칠을 하는데 이제 네 부모들한테 전화를 해야겠다. 수업 땡가고 갑자기 교무실로 불려가서 그날 한 6시간은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교무실에서. 그때 눈앞에서 번호 찾아서 부모님께 전화했는데 전 뭐 걱정 없었거든요. 이 선생이 또라이고 엄마 아빠도 옳고 그름은 구분하는 사람들이라 솔직히 난 네가 엿댈 것 같은데 속으로 이 생각하면서 차분했어요. 부모님 전화받고 이 선생이 진짜 또라이인 걸 딱 눈치를 챘어요. 나중에 들은 말로는 원인과 결과에서도 개소리를 하고 안 그래도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미 안 좋을 때로 소문 퍼져서 이미 눈치 다 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사업하시고 엄마는 주식하는데 아빠는 나이가 이미 많이 드실 때로 드셔서 그런 선생들 자체를 원래 노답으로 보는 사람이셨는데 전화해서 개소리하니까 아빠가 면전에 대고 탈탈 털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개털리고 괜히 저한테 뭐라 또 하더라고요. 부모 보니 네가 왜 그 모양인지 알겠다. 저 미친놈이 뭐래. 근데 그러면서도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는 아빠랑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데도 아빠가 못 이기는 성격이에요. 선생은 아빠가 털렸으니 엄마에게 건 것 같은데 잘못 생각했어요 진짜. 게다가 엄마가 주식에 투자할 때 굉장히 예민한데 하필 예민한 타이밍에 선생이 전화를 건 거예요. 엄마가 완전 빡 돌아버리셔서 전화기로 쌍욕하는 게 교무실에 다 들리고 시선 집중되고 난리 났어요. 이때부터 선생 얼굴에 똥줄 타는 게 보였어요. 수업 다 안 가고 애들 자습시키고 교무실에서 처형 기다리는 모양이랄까? 아니나 다를까 3시 좀 지나고 4시 좀 넘어서 엄마가 직접 찾아와서 교무실에서 선생 개털더라고요. 참나 니 같은 새끼 선생이냐? 아니 그 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 저 일단 진정은 무슨 애가 무슨 거짓말을 했고 뭘 잘못했는데 뭐가 있으면 증거를 가져오든가. 피해망상에 쩔어서 2시간 가까이 헛소리하는 거 내가 들어줄 줄 알았니? 정신 차려. 선생 계속하고 싶으면. 사태가 심각해지자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까지 오셔서 죄송하다고 빌고 난리가 났어요. 덕분에 그날 야자도 안 하고 저는 반에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센 건 알았지만 그렇게 세다는 걸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앞으로 또 이러면서 억울하게 애 건들면 내가 너 인생 진짜 조져버릴 거야. 아빠도 나중에 웃어서 우리 아들 몸에 한 번만 더 손대거나 하면 취재진 보내버릴 거니까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 이후 진짜 그 선생 저 2학년 갈 때까지 기죽어서 맨날 입만 털고 애들 못 건드렸었어요.
아마 위에서 린치를 당했겠죠. 부임한 지 얼마 안된 초짜 선생이 난리 쳤으니. 호돌이의 사이다툰. 1년 전에 있던 일이에요. 일하는 곳 근처에서 친구들이 기다린다고 마치고 나오라고 했어요. 일을 마치고 기분 좋게 운전대에 올라 나오자마자 한 30m쯤 되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 좌회전 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한 1m 밀려나갔어요.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어서 그만큼 밀려나간 것 같은데 이미 주위엔 20명,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둘러쌌었어요. 차 뽑은 지 1년도 안 되기도 했고 사고는 처음이었죠. 소리가 꽤 컸는데 차가 멈추고서 놀라기도 하고 화도 나서 작게 욕지거리 뱉으며 튕겨나갈 때 뒤로 살짝 제껴져서 목을 조이는 안전벨트를 풀며 내렸어요. 내리니까 뒤차 포터 탑차 운전자 및 보조석 동승자가 내렸어요. 30대 중후반쯤 보였는데 음주운전이었는지 표정도 이미 맞갔고 술 냄새도 진동하더라고요. 왜 박아요? 예? 술까지 드셨네. 아, 얼마 티도 안 나네. 좋게 좋게 갑시다. 잘 수리비줄게. TMA라면 저는 덩치가 꽤 있고 키도 꽤 큽니다. 생긴 것도 순한 느낌은 아니죠. 하지만 마음은 여린. 그만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인상을 쓰면서, 아니 아저씨, 먼저 내리셨으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쌍방도 아니고 신호대기 중에 있는 차 뒤에서 박았는데 사과 안 합니까? 그죠? 아, 미안해요, 미안해. 근데 보는 분도 많고, 저 가서 이야기합시다. 싫은데요? 아저씨, 여기 사람들 보는 분도 많고 증인도 많아요. 경찰 부릅니다. 저는 의경 출신이라 사고 조사기에 조사받을 때 구경도 많이 하고 해서 사고 나면 본인이 피해자일 땐 경찰 부르는 게 갑인 걸 알았어요. 더군다나 음주는 더더욱. 한동안 실랑이 중인데 갑자기 동승자가, 마, 니몇 살이고? 이 새끼가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이 새끼가 협박을 하네. 어이 새끼야, 니몇 살이고 어디하고? 건달드립에 이상한 욕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이때쯤 주위 사람들 수군수군. 야, 우리 가신 거잖아. 어우, 저 사람들 뭐야, 술 먹고 와서 박아놓고. 내 말이 자기네가 큰 소리네. 저거 새 차인 것 같은데. 상황 판단은 운전자가 조금 빨랐고 사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진짜 보세요, 저 운전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죄송해요.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술 한잔하고 여기 주점에 친구랑 2차 가는 길인데 여기까지 대리 부르고 가게 찾는 동안 운전한 건데 미안해요. 섭섭하지 않게 술비랑 해서 드릴게요. 좋게 갑시다. 네. 운전해서 먹고 산다는 사람이라는 소리에, 그리고 진짜 탑차였기 때문에 마음이 동요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동승자 친구가 다시, 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뒤질라고. 야, 뒤질래? 끄지라, 좋게 말할 때. 그 말에 제 맘에 피어오르던 동정의 마음은 차게 식다 못해 부서져 버렸고, 이어서 올라오는 분노에 똑바로 눈 쳐다보면서 112를 눌렀어요. 여기 터미널 뒤쪽에 삼거리 있는 데인데요, 음주교통사고 났습니다. 제가 피해자고요. 어서 와주세요. 5분도 안 돼서 도착하더라고요. 오자마자 경찰 한 분은 정황 물으시고 한 분은 증인분들 있는데 가서 뭐 물어보시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사진 찍으시고 바로 연행. 지구대로 가시죠. 둘은 음주기 때문에 경찰차에 타고, 경찰 한 분은 그 사람 차 운전하고, 저는 제차 타고 지구대로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 경찰차 타기 전에도 진상짓 했어요. 경찰한테도 욕하고 상황 말하는 저한테도 욕하고 심지어 사과했던 그 운전자. 이제 경찰 왔네. 됐다 마. 얘한테 사과해서 뭐하노? 왔는데 그자 십자수가. 그래, 법대로 해서 처벌받지 뭐. 가자마자 음주 측정기 했어요. 저도 하고 그 사람도 불었는데 음주 취소 수치시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음주 수치 안 나왔습니다. 확인하셨죠? 음주교통사고 내셨기 때문에 지금 서로 인계합니다. 간단하게 사고 정황 묻고 서로 인계됐어요. 경찰서 들어가자마자 운전자 및 동승자, 이제 경찰서까지 왔으니 저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각종 패드립, 건달드립 등 각종 욕을 했어요. 맞받아치기도 싫어서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도 본 건지 진술하는데 와서 밀었어요. 경찰이 한 번만 더 피해자 밀면 폭행죄라며 이런저런 말을 했죠. 진술 다 해갈 때쯤 경찰한테 욕하고 있던 운전자 친구는 갑자기 비타 500을 들고 저한테 걸어왔어요. 갑자기 내려치는 액션을 하는데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만 안 피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와서 그 사람 제지하더라고요. 정말 큰일 날 사람이네요. 여보세요, 지금 피해자분이 성격이 좋으니까 참지 당신 고소감이야. 어? 지금 바로 들어가고 싶어요? 물론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참았어요. 진짜 참았어요. 오죽하면 쟤네들 다 두드리 패고 쌍방 처리해버려? 싶었을 정도였죠. 그러고 있는데, 어? 저기요, 당신 삼진아웃이네 이번에? 알고 계셨죠? 이번엔 심각해요. 운전자가 그 말에 엄청나게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저 사람이 운전으로 먹고 사는데 삼진아웃이라고? 그렇게 진술을 마치고 저는 친구들 만나러 갔어요. 친구들 만나고 늦게까지 술 마시고 대리 불러서 집에 와서 푹 자고 일어났더니 문자 몇 통에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모르는 변호였지만 문자는 내용을 보니 누군지 알 것 같았어요. 주무시나요? 저 아까 사고 낸 사람인데 정말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혹시 일어나시면 전화 주실 수 있나요? 전화를 걸었더니 완전 빨리 받더니 미안하다 하고 막 난리였어요. 근데 전 이제 안 믿겼어요. 이미 이 사람의 이중성을 봤기 때문에. 귀뚱으로 흘리면서 합의 때문에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만날 약속 전에 차 수리 견적을 내봤어요. 서비스센터 가서 160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범퍼, 후방 센서, 카메라, 뒷문 찌그러짐 등등. 그리고 목이 정말 아팠기에 병원 가서 진단서까지 받았어요. 3주 나왔어요. 차 수리해주시는 기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놈은 봐주지 말라면서 3D 나오시면 완전 아니라고 해서 합의금 얼마 받을까요? 라니까 무조건 150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속 시간이 돼서 그 사람 만났어요. 저 어제는 잘 들어가셨습니까? 어젠 본의 아니게 정말 죄송합니다. 됐고요. 여기 견적서고 여기 진단서예요. 그랬더니 와 얼굴이 완전 180도 또 달라지는데 아니 그거 막았다고 지금 병원 가서 진단서를 뗍니까? 에? 파스 한 장 붙이면 될걸 그걸 꼭 그렇게 처리하셔야 합니까? 돈 더 받으시려고 지금 진짜 너무하시네. 어젠 정말 진짜 마지막으로 참아준 건데 이제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야 이 미친 양반아 돌았네. 내가 어제도 병으로 대가리 찍으려는 것도 참아줬다. 알제? 또 얼마나 어떻게 해줄까? 어? 보자 하니까 니 내가 진짜 보자기로 보이냐? 진짜 어이가 없어서 대화가 안 통하네? 그렇게 큰소리 치자 놀란 눈으로 가만히 있는데 아 마 그냥 됐고 꺼져라.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데 갑자기 잡더니 100만원을 줬어요. 잠깐 살짝 고민했어요. 근데 그 뭉치를 그 사람한테 도로 던지고 꺼지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차에 올라 이 사람이 왜 내가 병원 간 거에 민감하지 싶어서 보험회사 사고 처리 보상반에서 근무하고 계신 형님이 생각나 전화를 했어요. 형님 이런저런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헐 와 그 사람 엎친 데 덮친 격에 뒤집어진 거네. 왜요 형님? 아 3G 나오시면 일단 벌금 500 이상 출발이고 네가 만약 임시로 접수까지 하게 되면 1000 이상에 결격에 진짜 암튼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래 민감한 거지 자기는 아니까.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또 속이려고. 그럼 형님 너무 괘씸해서 그런데 최대한 받으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네 말 빠르긴 한데 최소 형 같으면 400은 받겠다. 최대 500까지 진짜 최대다. 다시 전화 오길래 형님 알려주신 거 말하고 실랑이 하다가 450까지 받고 합의 맞췄습니다. 형님이 합의 잘한 편이래요.